12마리 동물들은 왜 달리기 시합을 했나요? 소, 쥐, 토끼, 양 등 12마리 동물들이 형님, 아우님을 정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누가 꼴찌로 들어왔을까요? 숲속 동물들이 서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얘기만 나오면 서로들 형이라고 우겼답니다. 이를 보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달리기 시합으로 형과 동생을 정하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동물들은 모두 좋아했어요. 달리기 경주를 하겠다고 나온 동물들은 모두 12마리였지요. 하느님이 출발! 하고 외치자 동물들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엉금엉금, 깡총깡총, 뒤뚱뒤뚱, 다가닥다가닥. 한참 후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1등으로 달려왔어요. 음메! 음메! 내가 1등이다! 엇?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등에서 쥐가 폴짝 뛰어내렸답니다. 소도 모르는 사이에 쥐가 소 등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내가 1등이다! 쥐가 소리쳤어요. 바로 뒤이어 어흥 하며 호랑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4등으로 토끼가 깡총깡총 달려왔고 구름을 헤치며 용이 5등으로 날아왔어요. 스르륵 스르륵 뱀이 6등, 힝, 힝, 말이 7등, 매, 매, 온순한 양이 8등,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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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쟁이 원숭이가 9등, 꼬꼬 대 꼬꼬 닭이 10등, 멍멍멍 개가 11등, 꿀꿀꿀 돼지가 맨 마지막으로 뒤뚱거리며 들어왔어요. 하느님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형과 동생을 정하셨어요. 모두들 열심히 달렸으니 너희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마. 1등을 한 쥐부터 순서대로 한 해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12가지 띠가 정해졌답니다.